그런데 말입니다. 자꾸 엄마 육아장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나오면 엄마 젖도 잘 못 얻어먹고 이 친구가 체온 조절도 잘 안 되는데 집어넣어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기르게 됐어요. 알라루라고 해서 루루하고 약간 크기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어울려서 잘 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고 있어요.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활기를 띠는 것 같기도 하고 추후에는 좀 친해지면 더 나아가서는 큰 캥거루 무리랑도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훈련을 꾸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빵을 빨기에는 너무 어려서요. 진짜 태어난 지 며칠 안 됐거든요. 기다려. 야.
기다려. 기다려야지. 우유 먹고 싶어서 자기부터 달라고 지금 계속 붙잡는 거예요. 순서가 있나요? 누구 먼저 줘야 돼요? 가장 어린 아가부터. 총 몇 마리 몇 번이나 먹으세요? 한 20마리 정도? 하루에 6번이니까 120번 정도 먹이는 것 같아요. 이리 와. 엄마 안아줄게. 안 그렇게 한다? 응? 누가 한테 한다? 하나 아직 안 났어요. 쪽으로 달라 그러지도 않은 그 이거. 조금 이따가 먹자. 뭐죠? 둘이는 좀 우유를 여러 번 나눠서 먹어도 되는데요. 딱 정시간에 정량의 우유를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좀 조금 있다가. 백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마리 정도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천만 분의 1밖에 안 돼서요. 보이세요? 잘 안 나오니까. 그래도 잘 나오네요? 너무 배불러. 아이고 배불러. 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앞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,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앞발 사용하는 법을 많이 좀 숙달시켜 놔야 돼. 오케이.
사람도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. 지금 침팬치 아기들이 딱 그런 성향을 가지는 시기거든요.